한국은 이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뛰어난 경제 수준과 문화 수준 덕분인지 요즘에는 서방 국가들도 한국인들만 보면 특별 대우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엄청난 발전에는 부작용도 따라왔습니다. 바로 중국과 관련된 일인데요. 최근 베이징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사업이 성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건 바로 한국 여권과 신분증 위조 사업인데요. 실제로 많은 중국인들이 이 위조된 여권으로 유럽이나 호주 등 많은 국가로 들어오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얼마나 비일비재하던지 호주 공중파 채널에서는 이와 관련한 주제로 프로그램까지 방영했는데요. 한국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호주로 들어온 이 젊은 여성이 한국말과 영어를 전혀 못하자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성은 호주에서 일을 하기 위해 한국의 위조 여권을 구매해온 것이었는데요. 결국 위조된 한국 여권이 들통난 이 중국 여성은 호주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중국인들은 한국인을 빙자하면서까지 외국에 들어오려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한국의 엄청난 여권 파워 때문인데요. 한국이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면서 한국의 여권 파워는 전 세계 2위로 상승했습니다. 이 여권 파워는 다른 나라에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불법 체류자나 기타 범죄자들이 입국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데요. 따라서 중국이나 개발도상국 등의 여권 파워가 낮은 국민들의 경우 다른 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2년 넘게 비자를 기다리는 경우도 흔하고 심지어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또한 운 좋게 비자 심사를 통과해도 비자 면접 등 온갖 귀찮은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하고 국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못해서 해당 국가에서 환영받지도 못하죠. 반면 한국인들은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프리패스와 다름없는 입국 수속을 자랑하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에게만 친절하게 대우해주니 중국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위조된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한국의 제2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박찬호의 종목은 무엇입니까? 등 간단한 상식 퀴즈를 만들어 이들을 걸러내고 관광지나 한국인들이 주로 취업하는 곳에 검문을 돌며 위조 여권을 검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인으로 판명되면 유럽에서의 한국인들의 대우가 너무 좋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나 부득이하게 이런 절차를 밟게 되었다 라며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중국인들의 위조 여권에 대한 소식은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외국인이 작성한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최근에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어. 바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중에 일어난 일인데 어떤 동양인을 새로 받게 되었거든. 그는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소개했고 나는 굉장히 기뻤는데 한국인은 방도 깔끔하게 사용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서 여기에서 묵고 있는 사람들도 매우 좋아하거든. 그런데 이 한국인은 다른 한국인들과는 조금 달랐어. 우선 나는 케이팝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짧은 한국말 정도는 구사할 수 있거든. 하지만 이 한국인은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듯 보였고 영어도 거의 못하는 수준이라는 거야. 여긴 호주고 이 한국인은 당연히 이곳에 일을 하러 왔을 텐데 영어를 이렇게나 못할 수가 있나 싶었어. 그러다가 이 한국인과 마찰이 생긴 적이 있는데 다들 알다시피 호주와 중국은 현재 사이가 몹시 좋지 않지? 따라서 중국의 정책을 비판하는 뉴스가 많이 보도되는데 영어도 잘 못하면서 이런 영어는 귀신같이 알아들은 한국인이 왜 중국을 비판하는 것이냐며 화를 내는 거야. 나는 도대체 왜 한국인이 중국우리에 화를 내는지 이해하지 못했으나 어쨌든 쉐어하우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한국인의 난동을 말리면서 일은 일단락 됐어. 그리고 며칠 뒤 이 한국인이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나는 그 전에 소동을 피운 게 부끄러워서 나가버린 건가 싶었다. 하지만 얼마 뒤 경찰이 와서는 당신이 한국인으로 알고 있던 사람은 사실 중국인이며 여권을 위조한 채로 사업장에 출근하다가 발각되어 현재 추방 수속 중입니다 라고 말했어. 그리고 이런 사건이 꽤나 자주 일어나니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을 받게 될 때는 반드시 중국인이 아닌지 의심해보라고 말하더라. 나는 속으로 역시 내가 알던 한국인들과는 다르긴 했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도대체 왜 중국인들이 위조된 여권을 사용하면서까지 한국인 행세를 하는지 궁금해졌어. 이 외국인이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에 많은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여권 순위가 낮아서 호주에 입국하기 힘들거든. 호주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 국가들도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 그래서 취업이나 쉐어하우스에 오려는 한국인들에게는 꼭 한국어 질문을 해봐야 해. 나도 호주에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좋은 정보를 주자면 한국인들에게 중국을 욕해보거나 영어를 시켜봐. 중국인들은 영어를 전혀 못할 뿐더러 전 세계 어디에도 중국 욕을 듣고 발끈하는 사람은 없거든. 이건 정말 중요해. 네가 한국인과 중국인 중 누구를 고용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거든. 한국인들은 대체로 부지런하고 착하지만 중국인들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어. 그들과 함께라면 정말 힘든 사업이 될 거야. 한국의 여권이 강력하기 때문이지. 한국인들은 여행을 갈 때 어느 지역에 방문할지, 맛집은 어디일지만 생각하더라. 그들에게 있어 비자는 전혀 걱정할 거리가 아닌 것 같아. 실제로 그들은 마치 대중교통을 이용하듯이 간편하게 해외 이곳저곳을 다닐 수 있더라. 나는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지만 공항에서만큼은 한국인들이 정말 부럽더라. 나는 몇 시간이나 서류를 쓰고 면접을 보는데 한국인들은 그대로 검사대를 통과해서 공항을 빠져나간다. 이거 정말 공감해. 마치 부자들이 물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한국인들도 비자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것 같아. 사실 이들의 이런 태도가 진정한 선진국 마인드인 것 같아서 정말 부럽다. 나는 런던에 살고 손흥민과 케이팝 같은 한국 문화의 유행으로 한국인들이 엄청난 대우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 그러나 이를 질투한 중국인들이 한국인 행세를 하며 민폐를 끼치고 다니니까 요즘은 한국인들만 보면 진짜 한국인이 맞나 의심부터 하게 되는 것 같아. 맞아. 문제가 생기더라도 경찰이나 관계자들이 한국인들만 우대해주니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사칭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아. 하필이면 중국인과 엮이는 한국인들이 정말 안타깝기도 해. 내 한국인 친구가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는 그냥 프리패스로 통과했다고 하는데 내가 한국에 가려니까 서류만 수십 장에 비자 발급에만 몇 달이 걸렸어. 나는 이런 게 국력 차이구나 싶었다. 내 한국인 친구는 가끔 주말에 쉬는 동안 일본 여행을 다녀온다고 해. 일본도 입국이 엄격한 나라 중 하나인데 어떻게 이렇게 간편하게 일본을 다녀올 수 있는 거지? 한국은 알면 알수록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 내가 프랑스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어떤 아시아 남성들이 BTS를 아냐며 접근하더라. 그리고 약간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국인인 척 했던 그들은 알고 보니 중국인들이었지?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어.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별하고 싶으면 한국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면 된다. K-POP 가수나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 손쉽게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별할 수 있어. 한 가지 예로 중국인들의 스타일은 대체로 촌스러운데 비해 한국인들은 굉장히 패셔너블하지? 그런데 왜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부끄러워하는 거야?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며 자랑스러워하더니 중국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자신들은 중국인이 아니라며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네. 그들은 은근히 한국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라고 우기는 것도 외국에서 자신들이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이유와 비슷할 거야. 속으로는 한국이 더 우수한 국가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 거지? 최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급속도로 상승한 만큼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받는 대우 또한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 2위의 여권 파워를 가진 최고의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위상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그동안의 한국의 노력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이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친다면 언젠가는 아무도 그들을 대우해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그들이 빨리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